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교차 기법만 이용을 해서 팔찌와 반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난이도는 초등학교 친구들 수업도 가능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진주 목걸이가 끊어져서 못 쓰는 진주가 많아요 하시는데요.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재료는 크리스탈과 진주, 비즈, 오링각, 갈고리 장식이 필요합니다. 낚싯줄은 2호로 양팔 길이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팔찌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드 비즈 10개를 넣어줍니다. 낚싯줄이 나온 쪽으로 교차를 10개를 다 해줍니다. 동시 교차를 해줍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시드 비즈 하나를 넣고 같은 방향으로 낚싯줄이 나와줍니다. 4호. 양쪽에 크리스탈을 한 개씩 넣어주고, 비즈 하나씩. 넣은 다음, 진주로 교차를 합니다. 양쪽에 크리스탈 하나씩 넣고 비즈를 넣은 다음 진주로 교차를 합니다. 다음 양쪽에 비즈를 먼저 넣은 다음
크리스탈을 넣고 비즈 한 개로 교차를 합니다. 양쪽에 비즈를 한 개씩 넣은 다음 크리스탈을 넣고 비즈로 교차를 해줍니다. 다음 양쪽에 크리스탈을 넣은 다음 비즈를 하나씩 넣고 진주로 교차를 합니다. 양쪽에 크리스탈을 넣고 비즈를 한 개씩 넣은 다음 진주로 교차를 합니다. 다음 양쪽에 비즈를 넣은 다음 크리스탈을 넣고 시드 비즈로 교차를 합니다. 양쪽에 비즈를 넣고 크리스탈을 넣은 다음 비즈로 교차를 했습니다. 양쪽에 크리스탈을 넣은 다음 비즈 하나씩을 넣고 진주로 교차를 해줍니다. 계속 팔 길이 사이즈에 맞게 반복을 해줍니다.
양쪽 낚싯줄에 크리스탈을 한 개씩 넣어주고요. 비치도 한 개씩 넣고 진주로 교차를 해줍니다. 비즈 하나를 넣고 크리스탈을 넣어주고 시드 비즈를 낚싯줄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통과를 해줍니다. 만들어졌는데요. 오른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10개를 넣어줍니다. 10개를 넣어준 다음 동시교차를 해줍니다. 10개를 아까 시드비즈 낚싯줄 두 줄이 통과를 해서 나왔는데요. 다시 낚싯줄이 잘안 내려갈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면 다음 작업하기가 쉬워집니다. 나왔는데요. 잡아당겨주고 지금 왔던 작업을 다시 낚싯줄이 한 번 더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교차를 해주고요. 여기로 내려가지고요. 여기서 교차를 합니다. 교차할 때마다 모양을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교차를 해줍니다.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잘라주겠습니다.
오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팔찌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낚싯줄 길이는 한팔 길이 정도 필요합니다. 비즈 5개를 넣어주시고요. 양쪽에 크리스탈. 비즈 한 개로 교차를 합니다. 양쪽에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비즈 한 개씩을 넣습니다. 진주로 교차를 합니다. 양쪽에 크리스탈을 넣고 비즈 한 개씩을 넣었습니다. 진주로 교차를 해줍니다. 다음 비즈 크리스탈을 넣고 비즈로 교차를 해줍니다. 양쪽에 비즈를 넣고 크리스탈을 넣은 다음 비즈로 교차를 해주었습니다. 양쪽에 크리스탈을 넣고 비즈 5개를 넣어서 가운데 비즈로 교차를 해줍니다.
양쪽에 비즈를 넣고 비즈 하나를 교차를 해줍니다.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 계속 양쪽에 비즈 하나씩을 넣고 교차를 해줄 것입니다. 양쪽에 비즈 한 개씩을 넣어서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로 교차를 해줍니다. 지금 왔던 데를 다시 한번 돌아갈 건데요. 여기서 교차를 해주고요.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낚싯줄을 끊어주겠습니다. 팔찌와 반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작품은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